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구영실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추진해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과 서울, 부산 등 전국 61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1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북아의 평화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범식에선 참여 선언과 함께 가면 더 가까운 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쇼가 진행됐고, 협의회 출범의 의의를 밝히고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그전에 우리가 축적된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 한반도 내에 지방정부들이 함께 해나간다면 평화 정착될 수 있고 그 힘이 이제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총회와 환경과 농업,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과 남북협력 관련 조사와 연구, 분석, 교육 등을 진행하고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게 됩니다. 또한 남북협력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남북협력을 위한 공동대응과 홍보, 그리고 남북협력 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